쪽에 이제 214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권자 여기도 가끔씩은 누가 때리냐라고 연험도 시험 문제를 가끔씩 내입니다. 또 올해도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이제 국장이 때릴 때도 있고 시도지사가 때릴 때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등록관청이고 라고 해서 이제 때리게 될 겁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하고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협회하고 거리정보 사업자가 되면 누가 때리고요? 국장. 자, 지금 이렇게 조문만 써놨으니까 협회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딱 두 명을 국장이 때린다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협회도 국장이 다 지도감독했었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정도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이렇게 국가적으로 아예 관리를 하니까 거기도 국장입니다. 사업자하고 협회. 그리고 자, 두 개.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하고, 자, 여기도 자격증 반납. 자, 관련됩니다. 바로 214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그냥 거기도 시도지사라고만 써놨죠. 여기 시도지사. 거기는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하고 자격증 반납 7일 만에 안 했을 때 등록증 말고 게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그 나머지가, 여기다 이제 딱 써놨으면 좋을 건데,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누구라고요? 다 등록관청 이전, 그리고 개시, 그리고 확인 서명, 이런 것들은 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때려. 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뭐 또 요약집에서도 더 자세하게, 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해 놓을 겁니다. 하여튼, 사업자고 협회는 국장. 다른 사람은 못 때려. 그리고 연수교육하고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과태료 이제 30도 있고 그리고 50도 있고 그런 게 2분의 1 안에서 가중이나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도 200이나 300이나 400이나 500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2분의 1 안에서 가중 감경을 할 수 있다. 깎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100만 원 다 내라고 안 할게.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막 별표가 좀 나오죠. 자, 원래도 뭐 요거까지 막 심하게 내지는 않을 건데. 자, 특히 이제 이렇게 사업자가 운명입니다. 운영규정 400 별표. 아까 400, 400, 500. 거기 확인 설명만큼은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하나씩만 안 해도 400씩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안 하면 안 깎아줄 거예요. 그리고 연수교육도 1개월, 그리고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6개월 초과 해가지고 20, 30, 50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수교육 그 기간 안에 빨리 받으면 그때는 좀 봐주겠다는 겁니다. 500 다 안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교육 지났는데 1개월 안에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만 때릴게. 그리고 3개월 안에 받겠다는 겁니다. 3하고 3개월하고 30은 같이 세트로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3개월 안에 받으면 30만 원으로 때릴 거고입니다. 그리고 6개월. 6개월 아니면 50. 근데 6개월 넘어갔네? 그래도 받았네? 그러면 100만원. 이제 안 받았어? 500 다 때릴 수 있어. 라고, 아직 20, 30, 50, 100은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제 왜 그런지 써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정말 200도 있고, 300도 있고, 그 다음에 200도.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내봤는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0만원짜리 나오죠. 30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30인데, 바로 제일 아래 볼까요? 휴업. 이 휴업은 별표가 20이다. 이건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휴업만 제일 싸. 괜히 또 왜요 그러지 말고요. 그건 그냥 며느리도 모른대요. 입니다. 왜요는 일본놈 엽니다. 자,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한마디 더 물어보면 나중에 시장님이 옥상을 끌고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칭 우리 얼굴이니까 좀 쎄. 그리고 등록증 왜 안 내니. 그리고 표시 광고 여기도 상호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별표 50을 때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30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보시가 요놈이 또 올해 나올 시기도 딱 됐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한 2년마다 한 번씩 때려요. 바로 1번 보실까요? 자, 217페이지에 이제 과태료 100만 원이냐 과태료 부과. 근데 부과 대상이 개업 공인사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뭐냐요? 자, 먼저 아까 보이게 2점 맞죠? 2점 100만 원 맞고. 나 보이게. 개시 맞잖아요. 개. 근데 3번 볼까요? 연수교육을 아까 연수교육 안 좋으니까 운명시 하시고 합격하면 연수 좀 개선합시다. 얼마래요? 500. 바로 답이 3번이었었죠. 이게 바로 26개 세트에 나왔어야 하겠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이게 100이 아니라 얼마? 500. 500입니다. 명칭 맞잖아요. 여기 아까 반명할 때 명. 옆에서 50세단은 4번도 100만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 광고물에다가 이름도 표기하시고 성명도 표기하라고 했는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이도 명칭 4번, 5번 나란히 100.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500짜리, 100만원 아니면 500짜리 하나 있겠지.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자, 뒤쪽에 한번 넘겨볼까. 양벌. 둘을 나란히 보라고 했다. 조금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3학년이나 1학년. 48조가 3학년이고, 49조가 1학년이고, 야,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양벌. 둘을 나란히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종업원도 보라고, 사장님도 보라고. 사장님은 징역까지는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뭐를? 벌금형을 가한다. 근데 입증해봐라. 상당한 주의했을 때,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벌금 받아도 등록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이 벌금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을 나란히 벌어야 하겠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마지막 규정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뭐 추려서 내지는 않는데 그 정도는 참고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 문제를 그냥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까. 자, 오늘 조금만 더 해볼 건데 부동산 거래신고. 요놈이 이제 거래신고 전부로는 한 4개에서 5개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것만 간단하게. 자, 부동산 거래신고 방송에도 엄청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달라진 게 있다 보니까요. 아주 문제를 아주 수두룩합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211페이지 왜 법을 만들었는가 이건 아예 뭐 물제감으로 아예 치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했을 때는 신고하십시오. 이게 이제 투기나 아니면 또 이제 탈세를 나중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2005년부터 그럼 거의 그냥 지금은 10년도 한참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 15, 여기는 상당히 좀 됐으니까요. 한번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13년 정도 됐어. 라고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뭐 법률 통합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뒤에 이제 또 소개가 돼 있으니까 요거. 딱 요까지는 좀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223페이지 본격적으로 저 목적도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닌데 영어부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영어도 1번, 2번, 3번 안 내겠죠. 정말 그래요. 낼 건 아닌데 4번 그 다음 디귿번 닐번 미운번 요놈은 이미 기출문제에 몇 번 나왔어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외국인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면 신고하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60일 6개월 이런 게 나올 건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볼 건데 바로 디귿번 닐번 미운번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외국인 누가 외국인이냐 그입니다. 나 먼저 사원 임원 사원 임원 자본금 이게 이제 한 반반 정도 섞었을 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디귿번 볼까요? 사원들이, 자, 외국인이 한 50명, 100명 중에서 내국인도 50명, 그러면 외국인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원, 구성원,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과반수가 아닙니다. 50%. 50%만 되면 뭐라고요? 여기는 외국인. 여기도 2분 이상이라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결정권이 있는 임원들. 옆에 볼까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이 자 임원에다가 동그라미 놓을까요? 여기도 얼마?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원들 아니면 또 임원들 그 다음에 민번에는 돈이 나옵니다. 돈 뭐래요? 자본금 자본금 꼭 밑줄이나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얼마? 2분의 1 외국인이 자본금을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뭐라고요? 외국인으로 보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약간 달라. 법이, 적용되는 법이 약간 달라.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인데요. 여기가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나와.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소개시켜놨는데, 바로 225페이지까지 이제 그걸 다 풀어다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는 누가 해야 되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225페이지. 여기서도 이제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언제, 어디다가 신고를 하느냐? 자, 이미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업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우리 개업을 안 끼고 매도 매수인데 이제 알아서 이걸 직거래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등 여기서입니다. 잔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안 끼고 내가 거래했을 때 매도 매수인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만 원자의 과태료. 괜히 중개보수 아끼려고 했다. 500짜리 대형 축하 선물이 나란히 날아온다는 겁니다. 안 하면. 자, 먼저 볼까요?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얼마입니까? 60일. 그러니까 10% 받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잔금이 아닙니다. 다 끝나가고 거기서부터 신고를 하면 이미 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계이야 체결을 10% 받았을 때입니다. 중도금 1개월, 잔금 1개월, 그럼 이미 60일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고 느릿느릿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늦었죠? 그러면 계약서 다치고 가지고 와서 파기시키고 다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해갖고 신고해갖고 국토교통부가 과태료를 아주 매년 엄청 걷어간다고 자랑합니다. 교육 와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 체결 잔금 X선을 지금 이미 늦었어. 그리고 60일 이것도 3개월이었다 30일이었다가 좀 짧다고 하니까 좀 넓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60일 그리고 이미 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디 소재지에 신고 관청이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냐 어디래요? 중개사무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그래서 물건 소재지지 여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저기 대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세종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어도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아예 안 따라가요. 서울 양반이 세종시 와갖고 땅을 샀네. 세종시지 서울 양반이라고 서울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물건 소재지. 번지수도 모르니 이제 그럴 겁니다. 자, 신고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단독이 아닙니다. 누가 공동으로 매도물이 다 오라는 겁니다. 매도물이 다 와서 공동으로 신고해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니은번은 작년도부터 달라졌는데요. 작년도는 자세히 언급은 안 했다기입니다. 꼭 국가 등을 일반인이 신고해야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뭘까요? 근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반. 그러면 매도인이 됐건 매수인이 됐건 국가가 결부됐다는 겁니다. 국가. 한 사람이 국가였다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나 시공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이게 이제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그냥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한대요? 국가 등. 제일 아랫줄에 국가 등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여기다 시험장 가보면 결론 바꿔놓습니다. 일반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일반인이 안 가요? 국가가 가나요? 국가가. 국가는 일반인은 못 믿겠다. 국가가 한다. 우리만 편해졌다는 겁니다. 하나 국가가 매도인이 되거나 매수인이 되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신고해라. 요건 작년부터 새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십니다. 국가 일반인 X라고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면서 눈도장을 꼭 찍어놔야 됩니다. 뭐 기업번호 뭐 낼 만한 거 없어. 물건 소재지라는 거면 다시 주의를 하면 돼.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남재, 근데 우리 개업이 매도물 있으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신고할 거니? 당연히 개업이게입니다. 이걸 또 거래 당사자가 이렇게 또 속일 겁니다. 나 먼저 기업본 보실까요? 이제 우리 개업이 얻어맞는다. 조심해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뭐를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럼 누구래요? 개업. 그럼 두 번째 줄에 저 끝에다가 개업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거래 당사자 X입니다. 어떻게 거래 당사자가 하늘 같은 손님이 신고를 하시냐고 입니다. 우리가 해야지 입니다. 보수반 우리가 해야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업이 우리 개업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 거지 여기는 거래 당사자가 얻어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공동으로 거래하면 가위바위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안 됩니다. 공동으로 중개했으면 뭐라고요? 옆집하고 같이 중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거기는 공동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동이면 공동이요. 자, 여기서는 가불이면 가불이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심을 하세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신고 대상물. 여긴 정말 아주 중요하게 물론 작년도에 바로 나왔어요. 개정되자마자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또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건 아예 확실하죠. 그냥 부동산. 지금 현재 토지나 건물이 있는 거를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매계약. 자, 그러면 교환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증여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증여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무상이니까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만 신고하라는 겁니다. 교환도. 토지금을 바꾸는 건데 그것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만 신고 대상. 경매도 당연히 아니고 여기입니다. 상속도 아니고 그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뭐를 해야 되느냐, 그입니다. 그럼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더 아니고, 그입니다. 그래서 매매, 소유권이 넘어간 것들, 그입니다. 매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년도에 갑자기 들어온 게 바로 여기, 그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험 문제 나왔고. 그리고 박스에다가 다 성의 없이 다 법률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닌 것도 나올 거예요. 절실입니다. 먼저 2번, 연호 문제 말고 또 별표를 한번 두 개. 2번 옆에다 연호만 별표 두 개 할까? 이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올해도 또 나와. 작년에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나왔고, 근데 성의 없게 나왔고, 올해는 좀 신경 써서 나올 거고, 그입니다. 작년도 뭐 당연히 봐주겠죠. 자, 먼저, 자, 이거 보실까요? 택지개발 촉진법. 아래도 나와요. 주택법. 이제 7개 법이 나옵니다. 7개. 개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자, 이 법으로는 나중에 보면 공급을 받아요. 만들어다가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너 땅 받았니? 건물 받았니? 신고하라고 입니다. 그럼 우리가 썼다?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고 주십니다. 60일 만에 큰일 납니다. 우리가 500만 원이라고 할때요 얻어 맞아요.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법이 세 군데 나와요. 나머지 네 개는 우리가 잘 안 배우는 법. 공법에는 오다 가다 보면 만나는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법 당연히 배우죠. 주택법. 자, 주택법도 주택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뭐 해라? 신고해라. 근데 주택법, 건축법은 약간 달라요. 주택법은 엄청 규모가 커요. 입니다. 건축법 내 집 하나. 그런 것들은 말이 그냥 거기는 달러게입니다. 자, 주택법 30호. 그리고 30세대 막 이상한 게입니다. 땅도 만 넘어가는 거, 만 이상한 게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엄청 큰 것들, 그걸로도 공급받잖아요. 땅이 될건 주택이 될건 그러면 그거 받으면 신고해라 그입니다. 너 땅 받잖아, 건물 받잖아 그입니다. 그다음에 2번 뭐 거기 나오네요. 택지를 개발을 한대요. 택지 개발 촉진법. 땅, 너 땅 받니? 그러면 너도 신고해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럼 신고해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얘는 상가고 오피스텔입니다. 다른 건 좀 달라 그입니다. 대부분 다 주택인데 요놈은 상가고 오피스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요놈은 요놈 법은 좀 달라오게입니다. 그다음에 자, 227페이지 보실까요? 자, 네 번째가 공공주택특별법. 이 법이 약간 독특하죠.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딱 걸리는 법들은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뭐 여기도 공공주택, 주택도 나오고 땅도 나오니까 이것도 신고해라. 그러니까 그 법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공급받으면 신고하라고. 너 지금 땅 샀잖아. 그죠? 받으니까 신고해. 그 다음에 5번. 우리 배우는 법이네요. 도시개발법. 다 싹 밀어버리고 환지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럼 너 땅 받았니? 그입니다. 그러면 신고해. 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 주택법, 그리고 아까 1번 요놈 도시개발법입니다. 이제 정부법이 나와 게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실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큰 집 주고 새 집 받는 거. 너 새 아파트 따끈따끈한 아파트 받잖아. 그러면 신고해 그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요거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려나요? 빈집하고 좀 달라요. 주의하시랍니다.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 산업 입지를 개발한대요. 산업 입지 및 그리고 개발에 관한 법률. 여기도 뭔가 개발되면 땅 바꿨네. 시설 바꿨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꼭 주의하시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우는 법이 1번 주택법. 그다음에 옆에 이제 5번, 6번 도시개발법 당연히 배우고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니까 알고. 자, 그러면 저 4번에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자, 일곱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게 좀 딱딱 걸리니까 그 4번, 7번을 잘 눈여겨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건축물 나오겠다. 그다음에 택지 개발 한 대니까 땅 바꿨다. 그런 것들은 2번, 3번은 약간 그래도 좀 친해진다는 겁니다. 딱 걸리는 거 있어요. 근데 건축법이 있다 없다? 건축법 없다. 건축법. 건축법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되지. 거리도 안 있는데 여기는 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사고 팔고 주고 받으면서 그입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여기 이제 아예 지금 현재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지금 현재 보이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금 있는데 나중에 준대요. 공급해서. 뭘 만들어서 입니다. 환지 딱 밀어버리고 나중에 관보율 뚝 잘라갖고 반토막만 나한테 오잖아요. 도시개발법. 그런 거고. 근데 요 세 번째는 아직 없을 수도 있어.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한 3년 후에 나 아파트 받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위계입니다. 아까는 공그, 아까는 매매, 여기는 지위계입니다. 아직 정말 내 눈에 없을 수도 있어 계입니다. 지위의 매매계약, 이것도 신고해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주택법으로도 나중에 그죠, 분양권 입주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지위로 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위계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그 얘기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니은번 잘 보실까요? 이제 요 아래하고 요 빈집하고 분명히 저걸 바꿔볼 것 같아요. 여기는 언제 인가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빠를까요? 조합 설립하고 나서 이제 뭐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 땅 팔 사람 누구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그 후에 헌집 주고 새집 받는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그리고 나중에 이주 철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누가 더 빨라요? 사업시행인가가 더 빨라요. 조시 됩니다. 그러면 요 이음법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여기다 또 사업시행인가 그러려나요? 아래 있잖아요. 여기 뭐래요? 관리처분인가. 얘가 바로 철거 바로 전입니다. 철거 바로 전. 얘는 한참 후에요. 관리처분인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생겼죠. 가로주택이 없어지고 빈집하고 소규모 정비에 관한 무슨 법이래요? 특례법. 근데 여기다가 이제 관리처분 걸 것 같습니다. 집이 비어있으니까 빨리 하나 봐요. 사업시행 인가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꿔놓을 거니까 서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도심이 주고 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 인가로 분양권 받게 되니까, 입주권 받게 되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빈집정비법은 언제 돼요? 사업시행인가. 얘가 조금 더 빠르다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을 할 사람, 뭐 현대, 아니면 또 삼성, 레미안 이런 것들 정해다가 인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신고해라 라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고 기한하고 이제 아까 봤었고요. 바로 신고 관점.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럼 또 60일 나오겠지입니다. 앞에서 나왔고, 자, 거래계약 체결일 또 뭐가 아니다? 잔금 아니다. 한번 더 나왔습니다. 잔금 X, 그리고 60일 2호라고도 다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쓸 거예요. 자, 지금처럼 뭐 2월에 걸리면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입니다. 60개 날짜 써갖고, 그 날까지 신고해라. 고소리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씁니다. 중개사무소 X, 주소지는 더 X계입니다. 그리고 선택도 안 돼. 어디라고요? 땅, 그리고 건물, 있는 지역에 시, 그리고 군, 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낼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라고. 중개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가 다른데도 중개사무소니 그입니다. 아니요. 물건 따라가. 사람은 절대 안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간단하고요. 나 먼저 신고필증 언제 줄까요? 옛날에 막 즉시 그랬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2, 3일 걸릴 수 있어. 그래도 바로 줘요. 그입니다. 나 먼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그리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 언제 준다고요? 지체 없이. 야, 옛날에는 여기가 또 즉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안 내겠지만 즉시는 아니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래요. 여기입니다. 숨 넘어가겠다. 즉시는 너무 헐레벌떡.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해놨습니다. 2, 3일 정도 시간 좀 줘.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이 또 받아야 된다. 그럴 겁니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제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거래 신고하면은, 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으로 검인을 또 받아요? 아니면 받은 것으로 봐요? 받은 것으로 본다.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험장 가보니까 검인도 또 받아야 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또 받을 필요 없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당연하겠지만 농지 같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그입니다. 자, 먼저 기업번에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그죠? 시구 읍면에, 여기 군수 없다고 있습니다. 바로 읍장 면자. 군은 엄청 멀어. 시골에 가보면 그입니다. 그래서 읍에 근처에 읍면이 있으니까 읍면 그입니다. 네 사람 그러니까 사일이지 그입니다. 이것도 아마 공법에서도 나와봤을 겁니다. 자,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요. 근데 농지증 발급 받았어도 거래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라고 의지 안 되니까 그거 꼭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요 신고사항도 아주 쉬운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번 옆에다가 별표 두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거기다 이제 여기도 달라진 게 여섯 번째, 그러면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음 중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사항이 아닌 거 뭐니 이렇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신고할 것도 모르면 되겠니 안 되겠니 게입니다. 알아야지 게입니다. 근데 간단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거래했냐고. 당연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의 거래계약서하고 똑같죠. 주소 성명 이런 것들 게입니다. 신고해라 게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꼭 주의하실 게 돈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 그리고 중도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일 이거 연월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잔금 돈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그 옆에다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액수라고 모의고사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 아니라고요. 돈 말고요. 뭐라고요? 날짜 나중에 신고 잘못하면 500짜리 날아간다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접수가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해봐도 그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맨날 전화하고 요거 틀려갖고 다시 하세요 해갖고 골치 꽤나 아파요. 돈이 아니라고 계약금 X 중도금 X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날짜 잔금 말고 뭐 돈이 어차피 실제 거래 금액 아니니까 돈 날짜를 알고 싶지 금액이 얼마인지 시장님이 뭔 관심이 있겠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상가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건물도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종류가 다양하니까, 3번 볼까요? 부동산 등의 종류, 종류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너무 기본이죠. 소재, 지번, 면적, 볼까요? 소재지,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 지목은 28개나 있어. 뭐를 도대체 지목으로 뭘 거래했는지 알고 싶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여기다 예정 거래 안 됩니다. 다 끝났어. 실제 뭐라고요? 실제 거래 가격.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만 알고 싶지. 자, 2번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치를 거냐고. 쪼개갖고 언제 치를 거요? 그게 바로 날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재, 자, 229페이지에서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조건. 이놈 조건은 어디가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아홉 개도 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좋아한다고 할 때도 나올 겁니다. 건민용 계약서 여섯 개도 조건이 나와요. 자,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계약. 계약할 때 단서 많이 달자는 겁니다. 토지 허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 계약이 좀 불안불안하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개업이 있으면 개업의 인적사항. 그리고 상호나 전화번호, 소재지. 이거 필수 아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있으면. 그리고 매도 매수인이 거래했을 때는 7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번, 7번 정말 나란히 요거는 절대적은 아니다. 그입니다. 있으면 써야 되는데 없으면 놔둬라 고소리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여러분 정말 별표 3개 놓으실까요? 정말 유일하게 작년도에 딱 개정돼가지고 9월 달에 개정된 거 다 나왔는데 여놈만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에 자 우리 지역 막 다 들어가게 생겼네. 투기과열지구 한번 밑줄 놓을까요? 여기다가 아마 투기지역 그럴 겁니다. 투기지역은 달라고 그건 세법이요. 투기지역 말고 투기과열 투기가 너무 뜨거운 지역입니다. 막 청약경쟁 아주 난리 부르스 바로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배우잖아 그입니다. 그런 주택으로서 여기다 또 공시가격 그럴 겁니다. 여기 완전 지뢰밭입니다. 뭐라고요? 실제 거래가격 네가 산 금액 그입니다. 공시가격 아니여 그입니다. 그리고 얼마래요? 예전에 여기 있었을 때는 6억이었습니다. 6억 지금 얼마래요? 3억 다 들어가게 생겼죠. 옛날에 6억이면 웬만하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3억 뭐 우리 지역도 3억은 웬만하면 다 안 넘어가니까 이제 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적이라 안에서 투기관료지역에서만 지구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투기관료지구 아니면 신고 아예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두 개 너 언제 이사 갈 거요? 언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3억 이상을 바로 이상이니까 3억도 들어갑니다. 초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3억까지도 들어가 3억을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주택의 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입니다. 아래 볼까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여기다 매도인 그러면 안 되겠죠. 매도는 그냥 집 팔고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뭐 돈을 마련한다고 뭔 소리여 입니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선명 나라고 요겁니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자금 조달 대출을 받을 거야 적금 깰 거야 주식 팔 거야 옆에 이제 입주계 너 이사 갈 거니 언제 갈 거니 자 이런 식으로 정말 투기하는 거 아니요 라고 해갖고 돈 마련하고 입주계 요걸 계획을 수립해서 신고관청에다 함께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방 보셨던 7개만 내면 안 돼 게입니다. 요 두 개를 더 내야 돼 게입니다. 서식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럴 겁니다.
될까 안 될까요? 대골조 신고수하고 금방 보셨던 두 개 그 계획서는 따로따로 낼 수 있어 볼까요? 자, 2번 바로 입주 계획서를 옆에 보시면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서, 신고서가 한 장짜리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 자금 조달 이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을 하면은 한꺼번에 당장 못 내겠다는 겁니다. 신고서를 하나 내는데 아직은 계획을 수립 못했네 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보실까요? 그렇게 희망하면 낼 수 있는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시험 다 가보니까 없다 그래놨네요. 있다 없다? 있다. 꼭 결론 바꿀 겁니다. 있다. 그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없다 X 때 갖고도 낼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뭐 시간 넉넉한데 그입니다. 하나만 먼저 내고 따로 저거는 낼게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놈 정말 아주 꼭 주의하시게 50일은 전혀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주의하십니다. 예전에 요런 제도가 있었지만 요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나 먼저 3번을 잘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를 하려는 자 매순 외의자가 매순 외면 우리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우리가 신고하려는 자잖아요. 우리 개업일. 그 자에게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아니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요? 50일. 거기 50일을 좀 박스 좀 잘 넣을까요? 아마 시험장 가보면 30일이라고 나올 때나 아니면 또 40일. 여기다 60일 그러면 말이 안 될 쪽입니다. 지금 아예 하루 남아갖고 60일 만에 주면 어떡한 얘기입니다. 최소한 열흘 전까지는 줘라 그입니다. 얼마 안에 50일 안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공을 하여야 하며 여기 한번 끊어놓으실까요? 우리한테 주는 것은 50일 이내 주면 우리가 신고하면 될 거고요. 네, 51일부터는 네가 가라. 누구 보고 매수인 보고 네가 가라 그입니다. 하와이 가지 말고 저기 세종시 가라 그입니다. 이 기간에 뭘요? 제공하지 않으면은 정말 50일까지만 우리가 내줄 거고 50일 넘어가면 매수인 네가 가라 합니다. 네가 가 합니다. 우리 못 가 합니다. 옆에 보실까요?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매수인이 이렇게 매수인 여기다 개업이 또 그러잖아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뭐하라고요? 제출 하라고 여기도 매수인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을까요? 꼭 저것들이 결론을 바꿔요. 여기다가 우리 개업이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된다. 51일부터 아니 되니까 좀 말이 안 되지. 매수인 그죠? 늦게 좀 매수인 네가 가라 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당연하고요. 뭐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필증 당연히 발급을 하고 그럼 그 아래 보실까요?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도 많이 물어봤고요.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신고서를 써서 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거의 지금 안 가요. 인터넷으로 전자문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입력해서 보내. 그런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X입니다. 안 가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해요.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을 때 우리 개업을 안 찾아오고 둘이가 알아서 직접 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가치와 그리고 한 사람이 네 그리고 한 사람이 거부한다 어떻게 할 건지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회로 열 쪽은 많이 안 내봤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억해 볼까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 우리 개업을 안 찾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갑을 둘이 눈 맞아갖고 벼룩시장으로 거래한다. 저기 직방으로 거래한다 그입니다. 거기다가 직방으로 간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가 신고서에다가 공동이라는 밑줄이니까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도 매수인 당연히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로에 보시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근데 두 명 다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도 없어. 인터넷을 몰라. 그러면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인 확인의 방법을 포함을 해서 전자문서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면 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 그리고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해놓고 어디 틀렸냐고 시험 문제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근데 서명 날인은 공동인데 지금 두 번째 줄 중간에 근데 네 번째 앞줄로 왔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여기다 공동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일방이 왜냐하면 갖다 낼 때는 왜 또 공동이냐고 그러면 뒤에서 보면 아주 폼이 아주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딱 손잡고 그냥 나란히 그리고 서식을 아예 둘이 받들고 가면 말이 되냐고 발도 맞춰야 돼요. 오른발 왼발 맞춰야 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내면 되지 무슨 공동으로 왜 내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같지도 않죠. 어차피 뭐 같이 가나 아니면 한 사람이 가나 뭐 신고하면 되지 그걸 또 공동으로 내냐고 물론 이제 우리 법에도 한 사람이 신고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걸 또 싹 바꿨다는 겁니다. 서명 날인은 공동이고 갖다가 내는 것은 일방이고
그건 잘 봐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방이 그 이방도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하여튼 여기다 공동 X 서명날이만 공동이고 갖다 낼 때는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이 가서 네 그입니다. 그래서 이방이 바로 정말 제출을 한다는 거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번호 그냥 간단하게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신고를 거부할 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번호 공동 니은번호는 한 사람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디귿번호는 니은번호와 같이 붙었습니다. 그럼 혼자서 신고할 때는 어떡하냐고 왜 혼자 안 나고 그러면 사연이 있다고 사유서를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서류 복잡해집니다. 자, 볼까요? 단독으로 신고를 거부를 하는 자, 신고를 이렇게 하려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고 아까 공동이었습니다. 원래는 공동인데 한 사람이 뭐 신고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사유서를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해놓으실까요? 우회를 거의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거르기 와서 사본도 꼭 밑줄이나 할까요? 신고할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고할 때는 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사인 도장이라도 봐야 되겠다. 거르기 와서 그리고 왜 너만 왔니? 매도는 왜 너만 왔니? 얘기입니다. 매수인이 안 온대요. 그러면 그걸 사유서로 써서 내라는 겁니다. 위에다가 사유서 해놓고 사연을 쓰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신고 관청에 내면 가능하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사유서를 딱 빼버리고 그냥 신고서에다가 거리기 가서 사본만 내면 된다. 아니고요. 아니면 또 사유서만 내면 된다. 아닙니다. 두 개를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이. 자, 개업이 신고할 때는 바로 매도 매수는 완전 쏙 빠져버립니다. 누구만 신고한다고요? 개업만. 그래서 이제 기업번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누구라고요? 거리 당사자는 완전히 빠지고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두 번째 끝으로 가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그리고 거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도 매수는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도 꼭 눈여보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지만 매도 매수는 완전 빠져. 누구만 오면 된다고요? 개업 너만 오면 돼. 그런데 개업이 공동이니 개업 다 같이 와.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번호도 나오죠. 이렇게 거래신고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지.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니은번호 적을 때 서명 날인 옆에다 당사자 X. 당사자는 손 하나 갖다 안 한다고요. 아니면 또 개업이 가면서 매도 매수인 거 서명 날인 다 받아왔다는 겁니다. 바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예 그냥 신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쏙 빠진다고 너만 오래니까 왜 또 매도 매수인 서명 날인까지 받아왔냐고. 그래서 그거 뭐 거부할 일은 없지만 어이없다고 할 겁니다. 필요 없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만 오면 돼 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타입니다. 대타 매도 매수인 가불이 바쁘대요. 근데 병이 가겠대요. 그입니다. 그럼 서류만 엄청 복잡해져. 여기도 우회로 많이 안 내봤고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타로 갈 수 있잖아. 배웠으니까 네가 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갈 건지 가불인데 내가 병이다. 그입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또는 우리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시험 문제가 대행할 수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불이 바쁘면 병 대타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가능해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하는 사람 요 대행 대타가 신분증 면서 자기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내요. 신고 관청에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아래 있는 두 개 서류를 가지고 가야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 왜 안 하냐고 위임했다고 그리고 신분증, 신분증명서를 사본을 두 개를 나란히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 엄청 복잡해진다고 했어요. 그입니다. 먼저 가본 해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위임이면 매도 매수인이요? 가불이요? 거래당사자 뭐라고요? 자필 서명 있는 바로 위임장. 위임장에다 꼭 묻질 한번 읽을까요? 위임하잖아요. 내가 병한테 위임했다. 가불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건 거기다 나와봐. 요거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는 게 사본 복사해서 됩니다. 그럼 신분증 가져가면 복사하기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나란히 복사하라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그리고 대타 네 거는 신분증을 끄집어 내놓고 계십니다. 은행에서도 맨날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신고한 사람 누군지 얼굴 좀 보자고 맞는지 보자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모 볼까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쁘다 소송 네가 가라. 그럼 중개보증 갈까요 못 갈까요? 얘 못 가요. 커피 타고 청소하고 문 닫아야지 어디 가게입니다. 콧바람 쐬러는 소송만 갑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아래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위임을 받은, 이제 그렇게 안 내겠죠. 옛날에는 고용신고 한 그랬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위임만 받으면 돼. 소속에다가 똥을 남을까요? 고용신고 안 해도 됩니다. 위임만 받으면 소속이 간다. 근데 그 안에다가 중개보존 X. 보조 뭐가요? 개인 또 그냥 보존 자격증 없는 애를 그냥 보내갖고 나중에 씩씩거리고 올 겁니다. 걔 신고 못 돼. 주셔야 됩니다. 231페이지 보시니까 사장님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종업원 그냥 컴퓨터 하는 사람 보냈다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고 옵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옥상을 끌고 갖고 아주 신나게 먼지나게 얻어맞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을 소송만 할 수 있다. 네, 누구 신분증 보여줘야 될까요? 소속. 항상 가는 사람. 소속. 그리고 아까 대타거 신분증명서 보여줘 게입니다. 그게 또 사장님 거 보여주면 또 뻥찔 겁니다. 그죠? 또 직급 없으면 이제 신고 못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요게 이제, 전자계약서, 여론적인데, 자,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저기 국토교통부가 하면은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로 신고하면 신고서 낸 걸로 보겠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낼 거는 아니고, 그리고 신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 언제 줄 거예요? 지체 없이. 뭐 요거 뭐 시험 문제 가면 아닐 정도고, 일단 신분증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니모 볼까요? 즉시라고 안 했다. 이제 지금 다 지체 없이로 꼬리 좀 팍 내렸습니다. 옛날에 다 즉시 그랬습니다. 니은번 신고관증은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거기 지체 없이 한번 꼭 한번 밑줄 한번 낼까요? 즉시는 X입니다. 숨 넘어 가겄다입니다. 당장은 못 죽었다. 좀 기다려봐라. 그럴 수도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너무 정말 심하게 좀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도 쭉 볼 건데 요 신고서. 그러니까 요거를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요 신고서 양식이 뜬다는 겁니다. 그럼 입력해다가 나중에 보내. 해가지고 이제 다 작성하게 되면 보낼 수 있는 바로 이제 란이 있으니까 그거 콕 누르면 저기 세종시로 딱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자 있으면 매도매 있으면 직접 거래하면 요건 없겠죠. 그때 놔두고 계입니다. 그리고 거래대상이 종류가 뭐고, 소재가 뭐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신고서 작성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리고 계약금 옆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잔금 지급일. 야, 이거는 뭐 돈도 쓸 아니, 일단 돼 있는데, 일단 우리 법령에서는 체결일 날짜였습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종전 부동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건 있으면, 조건이라 기하는 게입니다. 그런 것들 거기다가 써라. 그리고 거기 서신에 서명 날인에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계약했다. 매도 매수인 놔두고, 매도 매수인 놔두고, 개업 너만 서명 날인 해라. 근데 만약에 개업을 안 끼웠다, 매도인도 공동 서명 날인하고 매수인도 서명 날인하고 시장 받아라. 요게 바로 신고서입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글자가 너무 적어갖고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여기서 한 6번, 7번, 8번, 8번 이런 것들은 꼭 나올 건데 너무 좀 적어.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체 없이 신고필증 나온다. 그리고 요 신고필증을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첨부 안 하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안 된다. 요걸 가지고 가야 나중에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35페이지에서 정정 신청하고 그 다음 이제 변경 신고 여기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없어졌다. 근데 왜 없어질 수가 있나요? 계약금 치르자마자 여기도 신고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치르자마자 신고부터 해놓으니까 중도금 치르기 전에 없어졌지, 잔금 치르기 전에 없어졌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고가 따로 있다고요? 해제,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가 바로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쪽에서 이제 거래 계약이 무효돼서, 그리고 취소가 돼서 안 하겠다고 나자빠져갖고 예초부터 정말 아예 무효가 될 경우도 있고 효력 발생도 안 했고 쪽입니다. 그 다음에 효력은 발생했다가 취소하자고 입니다. 그리고 해제 없어졌다고 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나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는 여기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여기도 신고 관청에 근데 시험 문제가 적을 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거 여러 번 내봤다는 겁니다. 해제 등의 신고를 뭐 한다고요? 제출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 박스 좀 해놓을까요? 최근에는 또 시험 문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 아예 안 해놨다는 겁니다. 60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변경 신고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또 얼마든지 내본다는 겁니다. 제출 하여야 한다. X다.
해제되는 신고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확인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겠다 합니다. 없어졌다는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날인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안 한다로 바뀌었대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거래 당사자가 서명 날인 안 해. 옛날에 서명 날인 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대요. 서명 날인 안 하는 걸로 해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작년도에 안 했었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정정신청. 근데 이번에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는 달라요. 그 어떻게 다른지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가 다르잖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 얘가 정정신청은 경정등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변경등기에 가까울까요? 우리 등기법 배우잖아요. 그거 자주 낸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됐다. 그거 잘 바로 잡는 것을 경정.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진 거 바꾸는 것은 그건 변경 다릅니다. 사전부터 사후부터 달라요. 여기입니다. 사전이냐 사후냐 이거 완전 다릅니다. 나 먼저 정정신청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은 개업을 안 찾아가 그러면 거래 당사자네 둘 그리고 개업 그 두 명이 개업을 찾아갔니 그러면 개업 너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 신고 내용 중에서 보실까요? 아까 내용이 있었잖아요. 7개 아니면 또 8개까지 그 내용 중에서 여기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 여기다가 잘못 기재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을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김치인데 갑자기 박씨래. 아직도 011을 쓰고 있는데 0101에 이렇게 잘못됐으면 뭐라고요?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면 변경등기에 가까운가요? 경정등기에 가까운가요? 경정. 애초부터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정정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정신청은 지금 신고필 중에 잘못됐으니까요. 거기다가 바로 수정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당장 바꿔줘.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정정신청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요. 나중은 변경신고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잘못 기재된 경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심하게 안 내봤는데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변경신고할 수 있다. 이제 또 이렇게 바꿀 겁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기재가 뭔 변경이요. 나중에 뭐가 달라졌니? 애초부터 잘못됐구만. 정정신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요놈은 한 번도 안 내봐서 저놈은 해제된 신고는 아주 줄기차게 여러 번 내봤는데 요놈은 안 내봤다. 내볼 수 있다. 그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박스 좀 보실까요? 그냥 숫자만 살짝 달라요. 애초부터 잘못됐다 그런 거지 여기 내용들 자체가 여기는 아주 약하고 그리고 거의 정정신청할 게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저 공무원이 실수했네 그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가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변경신고를 냈었는데 변경신고 대상 찾아봐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내면 어렵다고요.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가본 볼까요? 거래 당사자 매도매수인의 주소 내가 지금 세종시 사는데 저기 대전 사는데 잘못됐으니까 바꿔줘 그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됐다 그입니다. 나 여기 지금 세종시 사러 그입니다. 대전 안 사러 그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정말 휴대전화번호 숫자 같은 거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거래지분 비율 50대 50인데 갑자기 갑한테 60이고 내가 40이래 뭐 잘못됐다고 그입니다. 잘못 나올 수 있겠잖아요. 또 숫자 그죠.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개업인의 개업 공인주사의 전화번호, 또 개업의 전화번호가 잘못됐네. 상호가 잘못됐네. 나 A인데 B상호래.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가 10번지인데 20번지래.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이것도 숫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상가를 샀더니 갑자기 아파트 샀대. 아파트 샀더니 연립을 샀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공무원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류.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니까 부동산 등 가로는 그냥 놔둬버리고 저기 때 지목은 28개요. 내가 논 샀더니 갑자기 밭 샀대. 이럴 수 있잖아요. 28개나 되니까 헷갈려. 면적 수지가 잘못됐네. 거래 지분 그리고 대지권 비율 다 숫자죠. 정말 다 숫자. 근데 거래 금액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래쪽에 변경신고 쪽에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변경신고 이제 완전 내용이 다르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줄 볼까요?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한 후. 처음에 신고할 때는 문제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위에 정정신청이고 그러니까 잘못 기재가 됐었다고. 여기는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신고한 후에
신고한 후에 달라졌다고. 자,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 이렇게 변경이다 밑줄에 놓으면 신고한 후 밑줄에 놓고요.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신고할 때는 문제 없었다. 그 후에 변경됐다. 이제 완전 다르다는 거 알겠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등기 신청 전에,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신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정정 신청은 신청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는 써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었잖아. 달라졌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니? 라고 신고서를 써서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관청이다. 여기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박스를 볼 건데, 거기서도 거래 금액 바꿀 때만큼은 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금액. 자, 밑에서 저 끝에 보시면 거래 금액에다가 꼭 밑줄 안에 놓으실까요? 그리고 제일 아래줄에 거래계약서 사본, 그러니까 거래 금액 바꿀 때 그거 하나만, 하나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 바꿀 때는 사본 가지고 와.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아마 오래되면 이것도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 왔고,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가본 볼까요? 거래 지분 비율. 근데 아까 지분 비율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요. 여기는 50대 50으로 했다가 친구가 돈이 없대요. 그럼 내가 70 살게. 그리고 네가 30에. 해가지고 나중에 지분 비율이 달라져갖고 바꿨다고. 시장님 아세요? 이제 50대 50 아니고 내가 좀 많이 사왔어요. 이렇게 달라지면 그때는 변경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지분 또 그럴 수가 있을 거고요. 지분 바꿨어. 그러니까 나중에 바꿨어.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는 변경신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 이 면적은 측량을 해보니까 뭐 자고 일어나니까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측량을 해보니까 잘못됐다. 바꿔주세요. 여기입니다. 100 아니고 110이네요. 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 기한. 없었던 조건 갑자기 생기고 있었던 조건 없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조건 기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은 어디 있다? 정정 신청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없고 여기는 변경신고 있다기입니다. 그리고 요거죠. 아까 다섯 번째 거래 가격. 그러면 요 다섯 번째 거래 가격 옆에다가 다른 놈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가 필요하대요? 하나가. 거래계약서 사본. 거기다 꼭 써놓으시가요. 네, 다섯 번째 거래 가격 바꿀 때만큼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금액을 바꿨다는 겁니다. 3억인데 친구가 하도 깎아달래요. 그럼 2억 9천 5백. 시장님 금액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본 가지고 와. 바꾼 거 한번 보자고 계십니다. 수정을 했든지 다시 발급을 했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 가격만큼은 다른 놈 다 필요 없고 여기가 거래계약서 사본 가지고 와입니다. 원본은 네가 갖고 있고 계십니다. 이제 바본에 보시면 뭐 금액도 바꾸는데 중도금, 잔금, 돈도 바꿀 수 있고 날짜도 바꿀 수 있고 오늘 잔금 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했어요. 그럼 시장님 지금 오늘 아니니까 다음 주로 알고 계세요. 알았어. 그럴 겁니다. 중도금, 잔금, 돈도 바꾸고 그다음에 날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4번, 5번 요건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봐야 됩니다. 4번 먼저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의 경우에 뭐가 바뀌었다고 일부 매수인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 중에서 일부가 뭐가 됐다고요? 제외. 그러니까 옛날에는 추가 교체는 뺀다 그랬었습니다. 추가 교체. 그 소리나 그 소리나 같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여긴 다수 부동산입니다. 여러 개의 다수 부동산인데 일부 부동산이 뭐가 됐다고요? 변경됐다고. 이거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웬만해 갖고 안 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에서 뭐가요? 일부가 뭐가 됐다? 제외가 됐다. 나 그런 경우는 바로 무슨 신고가 된다고요? 자, 거기는 바로 이제 여기는 변경신고. 요 변경신고가 될 건데 요건 꼭 한번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 가보면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된다. 아니면 되는 건데 갑자기 또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 한 번도 그거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니까요. 바로 이제 거기가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36페이지 볼까요? 236페이지 바로 이제 요 사 이렇게 돼요. 사하고 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사하고 아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자, 먼저 요 사가 이제 여러 사람, 그죠? 여러 사람 이제 공동으로 매수를 했는데 일부가 좀 달라졌다. 여기는 공동 이제 예를 들어볼 거니까 공동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 그 후에 뭐가 됐다고요? 자, 바로 일부 매수인 이렇게 일부 매수인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일부 매수인 이렇게
변경됐는데 도대체 요 변경은 뭐냐고.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제외만, 이제 제외만 들어가고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제 뭔 소리냐, 그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먼저 볼까요? 자, 신고를, 이렇게 신고를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고를 누가 했다고요? 갑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그리고 병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는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갑자기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변경 신고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나 먼저, 자, 첫 번째 1번. 자, 그러면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요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할게 이제 여기는 제외 그런 의미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장이 약간 더 편하기는 했어요. 자, 먼저 추가시키는 건 된다, 안 된다? 자, 신고할 때 쓴 사람인데 갑자기 없던 사람을 쏙 넣어놨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 자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체는 뭐가 요 변경 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신고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없던 걸로 해드리는 게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 이렇게 변경 신고 이건 안 되니까요. 이거 아니요. 이건 안 되게입니다. 요게 재신고입니다. 다시 신고해. 어쩔 수 없어, 그입니다. 다시 신고해. 그러면 요거 없던 걸로 하고 갑을 병정 해갖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팔자로 나고 다시 해라, 그럽니다. 이거 안 돼. 시험장 갔더니 요 놈도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세 명에서 네 명 달라졌으니까 변경 안 돼, 그입니다. 이거 안 돼, 그입니다. 엄청 까탈스러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3대 3입니다. 그러면 갑, 을은 가만 놔두고 병이 병 났다고 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정을 끼워 넣었습니다. 3대 3이네요? 됐네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요놈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뭐가 또 안 돼요? 교체도 안 돼요. 아주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바꾸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바로 병을, 바로 이제 정을 왜 갑자기 넣냐, 그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장이 더 편하긴 했다는 겁니다. 추가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숫자가 달라진 것 같은 거 같아도 선수를 바꾸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다시 신고해, 그입니다. 자, 이렇게고요. 남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이제 그러면 갑, 자, 그리고 을, 그리고 병을 빼버렸습니다. 요건 된다, 안 된다? 그죠? 요게 된다. 그죠?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제외해, 제외. 병을 제외시켰다. 대개입니다. 이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자, 갑이 그냥, 아니, 너 을병 다 빠져. 뭐요? 갑 혼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가. 자, 일부가 이렇게 변경을 냈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명이 하여튼 같아도 안 되고요. 교체도 안 되니까 여기는 줄어들면 된다는 겁니다. 병이 제외됐다. 그리고 을병이 제외됐다. 요술이가 요술아. 추가 교체 아니면서 요게 바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더 편해진 게 정말 맞잖아요. 없어진다. 한 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제외. 요게 된다는 겁니다. 요러면 맞으니까 정말 요거는 변경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놈들은 절대 하늘 두쪽 놔도 변경 신고 안 되니까 안 된다.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요거 이제 똑같겠죠. 이게 이제 물건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다수 물건인데 다수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인데 여기도 일부가 이렇게 일부가 이제 일부 물건이 변경됐다. 요건 또 뭘까요? 이제 똑같겠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처음에 신고를 바로 이제 ABC 이런 식으로 이제 ABC로 세 개를 물건을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변경되는데, 요거 이제 변경됐는데, 요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A나, 그리고 B나 C 있었다가 D를 하나 더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C를 빼고 D를 집어넣었다. A, B. 그리고 D로 3대 3이면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줄어들어 게입니다. 그럼 세 번째 A만 요거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A 빼버리고 B하고 C하고 그죠? 요런 게 된다는 겁니다. 줄어들면 된다. A가 제외됐다. 그리고 BC가 제외됐다. 이렇게 제외되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내놓으면 정말 아예 생각 안 해놓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되게 뭐가 되니 이거 엄청 까탈스러운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 3대 3도 안 돼. 줄어들면 돼. 제외되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정정신청, 변경신고 받으면 그거 반영하고 신고필증 바로 지체 없이 주고. 자, 그 다음 이제 하지 말아라. 뭐 금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라. 자, 먼저 자 금쟁에서 기업본 보실까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아주 엉뚱한 사람이죠. 우리 매수인도 등기를 빨리 가지고 와야지. 안 그러면 이중 매매가 돼요. 근데 신고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아니면 거지 3억을 2억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람.
그 매도면 있으면 요구하겠죠. 그 사람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님번에 이제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를 해달래요. 자,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3억짜리 계약서 하나만 써달래요. 은행으로 갑니다. 대출 받으면 써준 사람 책임집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는 거짓으로 신고, 거래신고 하는 것을 조장, 그리고 방조, 꼭 옆에 따라와가지고 바둑 두고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인데요. 신고를 받아보니까 신고 금액 자체가 이상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나온 게 없어, 없게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통장사본 내봐라. 그게 바로 이제 신고 내용의 조사. 근데 누가 할까요? 신고 관청이 하겠죠. 여기다 국장. 그러면 X. 저 그때 이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당연히 신고 관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사본 내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뒤에, 바로 세 번째, 그 지급 증명, 자료.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님번호 그냥 시장님 등이 알아서 보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37페이지입니다. 요 세 번째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3천짜리 아주 크게 얻어맞습니다. 먼저 통장 4번 내봐봐 고소를 할 겁니다. 돈 저것들이 3억인데 분명히 2억으로 따온 게 와서 쓴 것 같다. 통장 거래하니까 통장 4번 내봐봐.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입금표. 그리고 통장 4번 안 내는 우리 매도 매수인들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3천만 원이라고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 저희들은 통장으로 거래 안 했는데요. 그럼 돈을 어디다가 썼니?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마련했니? 그럴 겁니다. 니은번은 이제 우리 매수인이 거래대금을 주려고 다음에 행위를 했을 거라고 통장으로 거래 안 하면 대출 받았니? 아니 적금 깼니? 주식 팔았니? 이런 게 나오겠죠. 이게 법에 조목조목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근데 우리 매도인은 통장으로 입금 안 하고요. 제가 바로 주식으로 투자했는데요. 그러면 고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썼으면 어디다가 썼는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땅 샀니? 주식 샀니? 그거 샀다는 거 입증해봐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밖에 돈을 주고 받은 것을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요거 안 내면 3천짜리가 날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구축은 누가 하게요? 첫째 때 이미 내줬습니다. 국장. 나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검증을 하겠다는 뭐 체계 구축 저 끝대를 봐야 됩니다.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꼭 밑줄에 주시고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됩니다. 그리고 구축 운영. 자 지금은 아예 안 냅니다. 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검증은 누가 한대요? 또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아래 것들을 널리고 폼도 안 나게 옆에 있는 세종시 국장이 하거든요. 여기는 신고 관청 그거 밑줄에 주셔야 됩니다. 시군구 신고를 받아보는 사람이 검증을 해야지. 저 집은 3억 맞아. 저 집은 2억 맞아. 이런 식으로 검증 받아보는 사람이 하지 게입니다. 국장이 하거니 게입니다. 국장은 폰만 잡고 있어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줘야 할까요? 여러분 거의 안 내봤는데 신고 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누구한테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 장한테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도 아니고 게입니다. 통보를 해야 되고요. 누구라고요? 그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 장이 게입니다. 그리고 임자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을 국세에 그리고 지방세. 자, 국세 지방세 그러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국세 그러면 시장은 여기 못 끼고 그리고 국장 그럼 또 지방세도 못 끼니까 둘 빠지고 세무관서 장입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활용입니다. 세금자료 활용인데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1번의 끝에 구축해야 한다. 운용해야 한다. 검증도 해야 한다. 통보도 해야 된다. 줄기차게 하여야 한다가 갑자기 꼬리 팍 내리네요. 세금은 활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세무관세장 활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 활용을 해야 한다. X. 저것들이 워낙 그냥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걸 잘 바꿔치기 하니까 근데 위에는 세 개가 모두 다 하여야 하는데 여기만 할 수 있다. 세금 자료는 할 수 있다 오지 해야 한다고 안 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포상금. 포상금은 뭐 이런 것도 뭐 신고했을 때니까 쭉 한번. 자,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시험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쭉. 자,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239페이지. 나중에 뭐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볼 건데 바로 위반. 이제 여기 제재까지. 요 제재도 꼭 한 문제를 자주 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3천만 원.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 3천만 원자의 과태료. 500자리라고 분명히 다릅니다. 자, 먼저 거래대금 지급을 아까 통장사본 내봐라 그겁니다. 대금 여기는 대금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 돈 자료입니다. 돈 자료 안 내면 3천짜리 얻어맞습니다. 통장사본 내봐라 빨랑 내시라는 겁니다. 바로 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내리니까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조에다가 거짓으로 제출을 하면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다 돈 자료 안 냈다. 얼마래요? 3천. 이거 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3천. 이것도 2천이었다가 3천으로 또 올렸다는 겁니다. 얼마? 3천만 원자의 과태료 제시됩니다. 아마 시험장 가보면 돈 자료 해놓고 500 그럴 겁니다. 아니요, 돈 왜 자료요? 좀 이따 나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00만 원이냐 과태료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자 500짜리 딱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는 60일 이내에 왜 신고 안 하니 게을러 갖고 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차라리 안 하면 500입니다. 해도 거짓으로 하면 나중에 5% 더 맞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막 불쌍한 표정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요구는 매도 매수인 요구합니다. 요구한 사람. 이런 사람도 500만원자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도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짓으로, 아까 신고해 달라고. 거래도 안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써주면 큰일 납니다. 3억짜리 계약서 하나만 써주세요. 20만원 줄 테니까 그거 들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작 그리고 방조 꼭 바둑 두고 훈수 둘 때 이 사람입니다. 바로 방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도 여기도 500만원이야 과대요. 그리고 4번을 잘 보세요. 요놈은 이상하게 이게 해석 늘 것 같은데 안 냅니다. 아까 3천짜리하고 딱 네 글자만 달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 대금 지급을 아까 대금에다가 동그라미 했잖아요. 여기는 돈이 아니요. 돈 왜 자료입니다.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까는 자료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료를. 근데 여기 뭐래요? 외의 자료. 자 그러면 네 글자만 꼭 박스를 넣으실까요? 외 자료. 거기만 지금 다릅니다. 왜? 돈 왜? 돈 외입니다. 소재, 지목, 면적 이런 자료가 지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것이 꼭 바깥인데 대래. 자 그러면 자료 내봐봐. 이게 바로 돈 외라는 겁니다. 돈은 얼마고? 3천이고. 돈 외는 얼마고요? 500이고. 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금 거기다가 3천 써놓고 외의 자료는 500 써놓고 여러분 지금 500입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 이거 정말 골탕 먹이 아주 재밌을 건데 한 번도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봐줬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봐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 요놈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거짓 차라리 신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500입니다. 근데 해도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3억짜리 2억으로 거짓 신고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5% 거짓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네요. 금액에다가 5%, 그럼 2억이면 1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3억이면 1,500이고 4억이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금액이 점점 커지면 얘는 그냥 5천, 6천도 막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그 5%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금액으로 때리니까 엄청나요. 그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5%, 500, 그리고 3천, 그리고 5%. 뭐 그래서 항상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도 꼭 지문 정도는 정말 꼭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은 좀 간단하게 좀 봐도 될 거니까요. 자, 그거는 자세히는 안 나올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주에는 244페이지 요 244페이지에 요 놈은 좀 간단해요. 얘도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한 두 개에서 세 개를 더 봤습니다. 다음 주도 한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친도 상당히 좀 많이 빡빡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1학년 1반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마지막 시간에 한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할 때는 거래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막 몰려와. 몰려오면 나중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세 번만 얻어맞으면 업무정지 따로 얻어맞고요. 네 번 얻어맞으면 등록 취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연거푸 얻어맞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고생 많으셨고요. 구정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